지금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지금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분이었고 또 지금도 열심히 달리는 분입니다. 운동면 운동, 공부면 공부, 살림 그냥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해내는 분이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또 안정된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많이 마음이 바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한 상태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9살 초등학생 2학년 소년이 소녀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많이 하고 싶은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러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교로 분석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인생 각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대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연극처럼 연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삶의 희극 배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서부터 그런 그 에릭 버니 이야기했던 인생 각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통 어린 나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대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쓴 대본을 가지고 대본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뭔가를 지금도 하기까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릭 버니 이야기한 것은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가 지금은 행복해도 되는데, 웃고 살아도 되는데, 아직도 행복하지 않고 웃지 않고 있다면 자신의 이전과 아니면 1년 전, 뭐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룬 이 많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루지 않은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아웃이라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는 휴식이 필요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 내가 돌아보면서 감사하구나. 또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또 건강하지 않다면 아, 이 부분만 약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9살, 8살 어린 소녀는 그 인생 각본을 만들게 되었고, 인생 각본대로 열심히 열심히 어른이 되어서도 공부를 하는 그러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네.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형편을 인지하면서, 아, 나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자기 장래를 걱정하고 돈을 걱정할 그러한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시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해야 할 때였고, 지금 현재도 그걸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걱정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인지할 때, 아니면 내가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열심히 살되, 어느 정도 내가 자신이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도 잘 살았다고 칭찬하면 어떨까요?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